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암유록 만법교주 출연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격암유록 여러 군데서 발췌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동래 상제재림 분명부의 대오리라 도신천주 이러하니 영웅국서 다 오리라. 동서일기 재생신 하인선심 불화생고 인도불국 영미로국 특별조선 보라 진승하산 급화하소 궁을룬의 미륵출세 만법교주 유불선합 일기생 생초지락에 20세 후 금시당 동방 출연 결혼회 성진졸지 세원한 일점 탕무병 영무 악신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기 동래 상제 재림 서기 동래한 상제가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서기 동래를 한번 풀어볼까요? 서기동래 말 그대로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서양의 기운이 동방으로 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서양의 기운이 뭡니까? 서양의 교육을 받은 동방인. 다시 말하면 서양화된 동방인. 지금 우리 체제가 서양화됐죠. 옛날 서당이나 서원에서 동학을 공부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죠. 서양식으로 교육체계를 잡아서 서양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금구 목토. 금구는 뭡니까? 서양의 비둘기, 금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목토, 목은 동방입니다. 동방의 토끼로 나온다. 그러니까 서방의 금비둘기 운을 받은 그런 사람이 동방의 토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화된 동방인으로 상제가 재림한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 무의, 이게 의심하다, 의심할 게 없다 이렇게 되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오시는 상제 재림이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신 천주 이러하니 도의 신이고 천주니까 하늘이죠. 하늘을 대신할, 대우주를 대신할. 그렇죠? 이러하니 영웅국서 다 오리라. 영웅국. 영웅국이 어딘지 볼까요? 이따가. 동서일기. 그러면 동방서방 하나의 기다. 재생신. 동서일기를 한번 볼까요? 동서일기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리더. 지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단 한 분이신 구세주.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재생신, 다시 태어난다. 뭘로? 사람의 몸으로. 그렇죠? 여기 상제가 재림해서 사람의 몸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하인 선심, 불화 생고. 어떤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화합하지 아니할고 이런 뜻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화합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인도 불국, 인도국 이런 뜻이죠. 인도 불국. 그 다음에 영미 로국.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 국가 이런 뜻입니다. 특별 조선 보라. 특별히 조선을 보좌하라. 아니면 보답하라. 보필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디가? 인도하고 영국하고 미국, 러시아가. 대국이죠? 자, 대국이 우리를 보필하라. 진승하산. 진승은 뭡니까? 진짜 스님. 가짜 스님이 아니라 진짜 중. 그죠? 진짜 스님은 내려와라. 어디에서? 산에서 내려와라. 급파하소. 거기를 파괴하고 빨리 내려와라. 왜 그럴까요?
지금 입삼수도 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상제 재림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입삼수도한 사람들 빨리 내려와라. 가짜만 남아있어라.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가짜다 이런 뜻이죠. 빨리 파괴하고 어디로 내려와라? 이렇게 동서일기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라 이런 뜻입니다. 궁을론에 보니까 미륵출세 만법 교주, 여기서 미륵불은 아시죠? 이 미륵불이 뭐다? 만법 교주다. 만법 교주는 뭡니까? 여기 볼까요? 모든 종교를 통합한 주인이다. 그렇죠? 모든 종교를 통합한 그런 리더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그래서 재정일치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주인이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대성인, 삼성일체 대선생을 말한다. 만법교주가 내려왔다. 그가 어떻다?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이것을 합해서 일기 하나로 생산한다. 그러면 모든 종교에 통합된 그런 주인이다. 그쵸? 삼위일체 대성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초지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만법교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20세 후 금시당, 지금 나왔다 이거야. 20세 후가 뭡니까? 여기 볼까요?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나왔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예언가도 말했죠. 여기 뜯어볼까요? 20세기 후반을 정확하게 했으면 1951년부터 1999년 생이다. 이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프랑스 예언가 이자벨 클레망이 말했죠. 2016년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류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구세주가 나와 있다. 어디에 나왔다? 한국에. 진실을 말하는 젊은 남자로 나왔다. 언제? 2016년도에. 2016년도는 계룡국 출발점이죠. 그러면 2016년도에 뭔가 변곡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기도 말했죠. 여기 1951년에서 1999년 생 안에 들었다. 또 누가 말했습니까? 20세기 후반에 나왔다는 것이. 자, 진 딕슨이 말했죠. 이 진 딕슨이라는 분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성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런데 이분이 언제? 1997년도에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인류는 암울하다. 하지만 어디에? 동방에 희망이 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분이 20세기 후반, 여기 똑같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동방 지방에 나왔다. 그러니까 동방의 중심가가 아닌 저 변두리에 나왔다. 그러면 시골 초당에서 나왔다. 그게 퍼즐이 맞죠? 시골 초당에서 나왔다. 여기 분명히 20세기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니까 1951년생에서 1999년생 안에 들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진 딕슨도 그렇게 말했고 또 이자벨 클레망도 2016년도에 뭐라 하겠어요? 한국에 진실을 말하는 젊은 남자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분이 나왔다. 진 딕슨도 그렇게 말했고 여기 생초지락에도 20세기 후반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닙니다. 왜요? 한 가지 예언서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한 것입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미국의 현자도 말했고 또 프랑스 예언가 이자벨
클레망도 말했고 교감 누룩도 말했죠.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시당 지금에 나왔다 이거야. 그죠? 동방 출연. 동방에 출연했는데 결원해. 원한이 쌓였다. 원한이 결정됐다. 원한이 차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한다. 원한이 뭡니까? 이따가 말할까요? 여기 성진 졸지, 졸지의 성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졸지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성진은 뭡니까? 비린내 난다. 그리고 티끌이다. 이걸 볼까요? 왜 비린내가 납니까? 피비린내가 난다. 전쟁을 했으니까.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죠. 아브라함의 한 조상에서 나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난다, 전장터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옛날부터 마녀사냥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예수도 유대교에서 십자형에 취한 거죠. 잔혹하죠. 피비린내 나죠. 십자가는 뭡니까? 못 박습니다. 손과 발에. 그리고 교황이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늘의 중심이다. 대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학자들이 아니다. 천동설이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하니까 초라해지죠. 왜요?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청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로마가,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가, 이 세계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반대로 되면 어떡해요? 저 넓은 우주에서 티끌만한 우리 은하가 있고 거기에서 티끌만한 거기 네 개의 나선팔 중 오리온 팔뚝짜리의 티끌만한 태양계가 있고 거기서 세 번째 행성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 그 중에서 교황청, 그 중에서 교황은 너무나 초라하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을 다 화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종교 탄압, 종교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함축한 말이죠. 피비린내 난다. 이거 비린내 난다. 그리고 티끌, 그런 작은 원한까지 졸지에 세계의 원한을 풀어준다. 어떻게 푼다? 일점탁. 일점탁은 뭡니까? 탁한 한 점. 무병. 탁한 것 한 점도 병도 없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무악신 세계. 영원히 없게 한다. 뭐를? 악신 세계를.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악신이 지배하는 기준의 종교. 그게 사탄이죠. 사이비고. 그런 세계를 영원히 없애버린다. 그렇죠? 탁한 한 점과 병 하나도 싹 없애버린다. 누가? 만법 교주가. 지금 내려왔는데 언제? 20세기 후반에 내려왔다. 1951년생에서 1999년생으로 나왔다. 한국의 진실을 말하는 젊은 남자로 나왔다. 그리고 진 딕슨도 동방에 인류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구세주가 동방 지방 변두리에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것이 교감 유룩과 세계 성현들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졌으면 나머지 몫은, 나머지 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